안녕하세요. 용인시민 방송 황현실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이른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휴가 때 어딜 가야지?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휴가 계획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용인시민신문에서 블루스 이야기로 독자분들을 만나고 계시는 정재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재근입니다. 제가 지면에서 사실 블루스 이야기를 정말 재밌게 읽고 있는데,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좀 오늘 기대가 됩니다. 아, 블루스 이야기 의외로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참,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정말 재밌어요. 혹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블루스 이야기 못 보신 분은 용인시민신문을 통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네, 꼭 봐주세요. 같습니다. 오늘 무슨 여행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여행 중에 하나가 이제 크루즈 여행이에요. 그래서 크루즈 좀 소개 좀 해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이요? 네네네. 크루즈 여행은 약간 이렇게 돈 많으신 분들이 럭셔리한 여행을 즐기실 때 가시는 여행인데. 그렇죠. 크루즈 혹시 가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요즘에 크루즈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우리나라 분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아, 크루즈는 경제적이고 또 시간적이고 그런 여유가 많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호화형이라는 그런 그 오해가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녀보면은 오히려 일반 자유여행이나 패키지 여행 대비해가지고 더 경제적이고, 뭐, 그 호화라는 그런 그 개념하고 완전히 그 거리가 먼 그런 여행이에요.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러니까 선생님께 요거 크루즈 여행을 배우면 우리도 그냥 일반 시민들도 갈수 아니, 있다는 그럼요. 누가 뭐 특별한 사람이 갈수 있는 여행이 건데. 아닙니다. 아무나 갈수 있는 게 크루즈 그러면은 여행이에요. 직접 크루즈 여행을 가보신 거죠? 그럼요. 안 얼마나 가보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가보신 거예요? 아, 제가 얼마 전에 쉬어보니까 제가 한 16번인가 이렇게 다녀왔어요, 크루즈를. 많이 다녀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많이 그렇죠. 가보시는데. 일반 여행업 종사자들 말고는 일반 여행자로서는 아마 저만큼 많이 가신 분들이 드물 거예요. 어쩌다 크루즈를 다 가게 되셨어요? 저도 이제 크루즈 하면 환상적으로만, 로망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히 이제 그 저희 아내하고 한번 뭐 신문 광고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한번 다녀왔는데, 가기 전에 막, 야, 나 영어도 못하는데 배멀미 하면 어떡하지? 뭐배 타고 답답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저희 아내도 하고, 저는 무조건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다녀와 보니까, 아, 이게 다 기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너무 환상적이고, 내가 몰랐던 세계가 또 여기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여행 별로 안 좋아하고, 이제 크루즈만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니, 크루즈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크루즈 여행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이 얘기 크루즈에 대한 소개를 하려면은 뭐 제가 3박 4일 시간을 주셔도 모자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간단하게 일반 여행과 차이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일반 여행에서 가장 불편한 게 뭡니까? 그 가방, 소지품 이런 것들이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여행 갈때 내가 여행 가방을 가지고 가서 이걸 풀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해외여행 가려면 정말 큰 가방에다가 그럼요. 짐을 들고 다녀야 캐리어 되잖아요. 이만한 걸 무겁게 가지고 그렇죠. 와서 아마 7박 8일 여행을 가도 한 번도 못 꺼낸 그 소지품들, 여행용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일반 여행 갈 때.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지 구깃구깃하죠. 막 티셔츠 구깃구깃하지. 근데 크루즈는 가면은 내 방이 7박 8일 가령 뭐 열흘 그동안 내 방이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장에다가 전부 다 넣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지낼 수 있는 방이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크루즈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7박 8일 동안 타야 되는 그 크루즈 자체가 내 숙박 시설이면서 내 집이에요. 교통시설, 그러니까 제 방이 되는 그렇죠. 거죠. 별도의 내 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집사가 가령 와서 그뭐 청소해주고 그 아침에 그 밥을 식사를 딱 대접해서 뭐 드세요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직접 그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 방만 계속 하면서 관광을 할수 있다는 아니, 거예요? 그럼요. 이거 그래서 크루즈의 장점이 이동 수단 자체가 크루즈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동도 즐거운 거예요. 가령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가령 이 나라에서 한 일주일 여행 다녀오시면 이동 거리가 너무 멀다. 네. 버스에서 죽는 줄 알았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이 크루저는 이동 수단이 야간에 거의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야간에 크루저에서 즐길 때, 아. 축제 즐기고 파티 즐기고 내가 잠을 잘 때 이동이 돼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른 세상이 또 열려져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크루즈를 타고 여행지들을 다니면서 관광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밤에 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요, 그럼요. 되겠네요. 네네네네. 제가 오늘 하신다고 해서 크루즈 여행을 살짝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게 모항지, 기항지 뭐 이런 말들이 어떤 의미예요? 아, 크루즈, 이제 그 크루즈가 보통 우리들이 이제 기억할 때 중국 분들이 얼마 전까지 왜 크루즈를 타고서 수천 명이 인천항에 왔다, 부산항에 왔다, 뭐 이런 그 보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개념이 5천 명이 와도 그분들이 온 거는 이제 잠깐 들리는 겁니다. 그게 기항이에요. 그러니까 아, 잠깐 들리는 거. 모항이라는 거는 크루즈가 출발하고 멎고 하는 데가 모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크루즈를 타기 위해서 집결하는데, 거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크루즈를 승선하면서 체크인 수속이나 네네.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모항입니다. 아. 근데 기항 같은 경우에는 가서 잠깐 구경하고 오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부산 여행을 가요. 그렇죠. 근데 가다가, 여기 추풍령 거기 뭐가 있다는데 잠깐 네. 들려볼까? 하면서 추풍령을 들려서 보면 그게 기항이에요. 아하, 기항지. 서울서, 그러니까 용인에서 부산 가면은 여기 이 용인은 거기는 모항입니다. 아, 모항. 예. 출발점이 모항.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 간에 또 이동을 할 때 따로 교통수단이 필요가 없고 또 따로 수속이 필요가 없고 또 근데 크루즈 자체가 굉장히 럭셔리한 호텔이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크루즈가 이제 종류가 네네네. 그 벌써 미리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네.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아, 그래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예전에 크루즈 하면 무조건 세계 일주를 하는 크루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그 크루즈도 럭셔리 크루즈가 있고 럭셔리? 그리고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캐주얼 크루즈가 있어요. 아. 그리고 그 아이들이 네. 어린이들을 위주로 한 디즈니 월드 디즈니 아시죠? 네네네네. 디즈니에서 또 크루즈를 만들어 가지고 아~ 그런 크루즈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캐주얼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아, 이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 위주의 프로그램도 있고 배 또, 안에서요? 네네네. 아~ 워터 슬라이드 뭐 이런 게 있고요. 아이들 놀이 시설이 다 있어요. 아~ 그리고 아이들끼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 또 청소년들 나이트 클럽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아, 그러니까 배 안에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이 있기도 하고 무대가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즐길 거리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수영장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큰 수영장 같은 큰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 4개 5개씩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가면은 정말 한 번도 구경 못 했던 그런 시설들이 뭐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있는 거예요? 즐길 수 있는 시설. 이게 종류가 이제 그 즐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짚라인이 있어요. 크루즈 안에. 짚라인. 네, 짚라인이 있는 크루즈가 있고요. 암벽 등반하는 게 있고. 그리고 플로라이더라고 해서 파도 타기잖아요. 네, 네. 보드 타는 거. 그런 곳 있는 크루즈가 있고 그리고 아이플라이라는 게 있는데 용인에 참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아이플라이가 뭐냐면은 공중부양이에요. 딱 사람 들어가면은 밑에서 이제 그 공중부양돼서 안에서 아마 보셔야 할 거예요. 아마 곧 우리 용인에도 생긴다니까. 아니 근데 이런 것들이 크루즈 안에 다 들어가려면 크루즈 자체가 엄청 커야 될 것 같은데 크기가 어느 정도? 그럼요. 크루즈가 다양한데 뭐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크루즈는 한 23만 톤급 크루즈가 제일 커요. 근데 우리가 23만 톤급은 개념이 잘 안 쓰시는데 제가 타본 크루즈 중에 이제 그 하모니 크루즈, 얼루어 크루즈 이런 게 이제 제일 큰 크루즈인데 네. 그리고 이제 올 10월에 이제 심포니 크루즈라고 이제 그걸 타요. 똑같은 네. 급인데 길이가 한 400m 됩니다. 그 폭은 한 80m 정도. 그럼 언뜻 한 바퀴 돌면 한 1km 되겠죠.
1km. 그럼요. 1km 되는데 그게 층수로 하면 18층 정도. 배가 18층이에요? 아, 그럼요. 아파트 크기네요. 아파트보다 크죠. 야. 그러니까 일반 건물도요. 한 400m 길이면은 사진으로 지금 안 나와요. 너무 커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크루즈를 이렇게 가면은 저와 같이 가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같이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분들한테 크루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요. 네네네. 가면은 크루즈 이렇게 큽니다. 이게 얘기를 했는데도 네. 그렇게 커요 하면서 딱 가면은 대부분이 우와 하면서 뭐 이래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이게 크루즈 안에서도 숙박을 해야 되는데 숙박에도 종류가 있다면서요? 아 예. 네. 크루즈의 이제 방을 이제 캐빈이라고 그러는데 크루즈는 네네. 그게 등급이 이제 크게 나누면 네 가지 등급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물론 이제 소소하게 막 그 쪼개져 있기만 하지만서도 그 내측 방이 있고 내측 캐빈 안쪽에 창문이 없고 안쪽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션 뷰가 있어요. 바다가 보이는 근데 유리창이 열리진 않아요. 그게 오션 뷰고 네. 그리고 발코니 뷰가 있어요. 그건 발코니가 있고 문 열고 나가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좀 더 고급스러운 이제 스위트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잘 알아두실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방이 이렇게 있으면 서비스 질도 다를 거 아니냐 그러면은 발코니, 모션 뷰, 내측 다 똑같습니다. 더 비싼 방 썼다 해서 더 좋은 서비스 주는 게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근데 스위트룸 같은 경우에는 값이 좀 비싸요. 네, 근데 네. 거기는 서비스가 좀 더 그 주는 건 있는데 뭐 어메니티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준비되어 있는 화장품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고급스러운 거 이런 거 좀 주는데 뭐 밥을 더 좋은 걸 준다든가 뭐 청소를 두 번을 할 거 세 번을 해준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보통 그렇게 큰 배에 승객들이 몇 명 정도 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탄 배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 세계에서 제일 큰 크루즈라고 하는 거는 한 6,800명 정도의 이제 승객들이 타고 크루 이제 거의 선원을 크루라고 하거든요. 네, 크루. 크루들은 한 2,500명 정도에서 한 9,000명 정도가 탑니다. 거의 이렇게 그러면 한 4명, 5명당 한 명의 크루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한 3대 1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루즈 등급을 이제 그렇게 매기는 거예요. 그 크루즈 등급이 무조건 배가 크고 뭐 그 이 돈이 비싸다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네네네. 좋고 나쁜 건 참 그 이건 가치가 차이가 좀 있겠군요. 근데 크루즈의 등급을 럭셔리 크루즈라고 하는 거는 승객과 네. 승무원들 그 비율이 비율로. 비율로 1대1 정도 이렇게 보는 게 가장 그 럭셔리하다 보고 보통 한 3대1 정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의 장점 중에 하나가 네. 어디 가든 그 서비스가 참 그 극진하게 정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 혹시 네네. 지금 기억나시는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런 거 소개해 주실 거 있으세요? 아 너무 많죠. 근데 우선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예전에 그 동부지중해 크루즈를 갔을 때 일인데 네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을 외국인들은 이렇게 보면 구분을 잘 못해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하고 네네네.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아테네의 그 파르테논 신전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그 아마 그 그리스의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받는 모양이에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하면서 쳐보고 뭐 니하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또 일본 말로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한국 사람이다 했더니 한국을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도 우리 일행 중에 한 분이 강남 스타일을 아느냐고. 그랬더니 그 수십 명,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일제히 강남 노래를 부르고 이걸 하는 거예요. 아, 그때 정말 소름이 막 돋는 게 제가 그때 와, 우리 싸이는 정말 그 역사적인 인물로 추앙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정도로 너무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야, 이 진짜 자긍을 느낀다. 난 그 대중음악 가지고 자긍 느낀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때. 네네네. 아마 직접 외국 나와서 강남스타일 들어보시면 정말 죽을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네네. 또 하나는 너무 많은데 하나는 이제 그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아마 여행 가면 누구나 옷이랍 넓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외국의 백인 여성분인데 풍채도 이렇게 좀 좋으신 분인데 너무너무 옷이랍이 넓으신 거예요, 이분이. 네네.
근데 크루즈 가면 이제 바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로 보면 70-80식의 옛 이제 팝이 나오면서 디스코도 추고 막 이런 그 생음악을 하는데 그런 그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어요. 네네. 근데 그분이 춤을 추다가 흥이 나니까 네. 지나가는 사람 잡고 무적무적 잡고 막 들어오는 거야. 막 같이 추자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저도 가다 붙잡혔고 저희 아내도 붙잡혔고 저희 이름도 붙잡혔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전 세계 파티가 돼버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거기서 춤추고 놀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하긴 그 배 안에 몇천 명이 7박 8일이면 7박 8일 뭐 2주면 2주에서 항상 같이 다닐 거 아니에요. 너무 친구가 그렇죠.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못 만날 수도 있는데 네네네. 취향이 비슷하면 내가 좋아하는 데 가면은 네. 만나게 돼요. 아. 그런 경우가 있죠. 여행하시면서 외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신 거예요? 네네네. 그때그때 이렇게 좀 사귄 경우가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아, 한 번은 제가 그 아시아 쪽에 이제 크루즈를 했었는데 네. 근데 플로라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그 파도 타기. 저희 후배 부부하고 같이 갔었는데 제가 이제 그 타는 걸 동영상을 찍었었어요. 네. 쭉 찍고 있는데 한 친구가 오더니 중국 그 친구인데 오더니 나도 좀 찍어줄 수 있겠느냐. 아. 오케이 찍어줄게 해서 찍어줬는데 이메일 주소하고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서로 얘기를 해주고 그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게 너무너무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이메일로 왔는데 자기 명함하고 자기 이제 소개를 왔는데 중국의 남쪽에 큰 한 그 자치구에 그 거기에 뭐 증권회사의 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오면은 전부 다 제게 대접을 할 테니까 꼭 한번 와라. 네, 가셨어요? 못 가겠더라고요. 아, 네. 아, 이게 되게 막 말씀을 들어보니까 배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뭐 중간중간 이제 기항지에서 관광을 하고 이런 타입인 것 같은데 혹시 배를 탔을 때 폭풍을 만나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안전에는 혹시 문제가 없나요? 크루즈는요. 네. 그 이게 스케줄이 운항 스케줄이 2년 3년 전서부터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면은 그 자연이라는 건 모르니까 네네네. 풍랑이 올 수도 있고 태풍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위험한 그 뭐야 상황에는 크루즈가 그 항로를 바꿔요. 아. 그래서 그 바꾸기 때문에 이제 그 전혀 그런 뭐 그런 그 위험은 없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 크루즈 자체가 좀 그 멀미나 이런 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 좀 예민한 그 분들이 느낄 때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육지와 좀 가까울 때 네. 그러면 약간 배가 아. 이제 물살이 많이 있으니까 좀 그런 경우가 좀 있고 그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태풍이 그 수년 전인데 태풍이 올 때 한 번 그 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크루즈 자체가 그 안전성 있게끔 구조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위험한 건 전혀 없습니다. 재밌어요. 이제 궁금해지는 게 얼마예요? 얼마면 돼요? 네, 크루즈가 네. 그 가격이 비행기처럼 똑같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버스나 지하철 요금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노선에. 네, 근데 크루즈 비슷하죠? 네, 똑같은 크루즈고 똑같은 항차고 근데 날짜에 달라서 좀 달라져요. 그래서 요거는 그 좀 럭셔리한 크루즈는 많이 비쌀 수가 있고 네. 일반 캐주얼 크루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비수기 이럴 때 잘 잡으면은 1박당 한 우리나라 돈 한 13만 원 정도면은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 비수기면은 비수기 네네. 기준으로 1박당 13만 원 정도. 네네네네. 오.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는 7박 8일 정도 하면은 그 한 1000불, 1100불 정도면은 7박 8일.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만 원 정도? 네, 그러면 되죠. 네. 거기에. 여기에서 이제 비행기표는 무항지로 가는 비행기표든 별도 해죠. 예. 구매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금액에 네. 그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예민하게 보는 게 이제 그 이외에 가격에, 크루즈 비용에 별개로 또 뭐가 없겠는가. 네네네. 이제 그거 궁금해 하는데 크루즈 요금에는 네. 크루즈 요금과 세금과 팁이 포함이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팁을 별도로 줄 필요가 없죠. 그 요 안에 숙박과 식사와 뭐 부대 시설 이용비도 다. 그럼요. 공연도 다 보고 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 뭐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거. 아, 그럼요. 그 일반 여행 같은 경우에 가면은
왜 선택 관광해야 되죠? 뭐 쇼핑해야 되죠? 그런 게 전혀 하나는 없어요. 숙박도 해야 되죠. 막, 그럼요. 네, 그렇죠. 오, 괜찮네요. 혹시 이런 크루즈들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나요? 종류라든지 이렇게 개수, 그럼요. 대의 개수라고 해야 되나요? 크루즈가 그거 지금 제가 언뜻 알기로는 한 30여 개 크루즈 회사가 있어요, 전 아, 세계에. 전 예. 세계에. 유감스럽게는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30여 개 회사에 한 회사에 평균 한 15척의 배가 있다고 하면은 한한 400, 500척? 400, 500척의 크루즈가 지금 다니고 있죠. 그러면 정말 이제 지금까지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아, 나도 한번 크루즈 가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박당 13만 원 이렇게 뭐 예약을 할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다면서요? 지금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그 크게 나눠서 우리나라에서는 큰 여행사에서 모객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뭐 상조에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직접 찾아보시라. 그러면은 상상 이상의 이하의 금액으로 갈 수가 있다. 패키지 대비해서도 직접 예약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혹시 요거를 예약하는 방법이라든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그 정보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요. 네네네. 우리나라 아직 크루즈에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외국 사이트 이렇게 뒤지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크루즈를 좀 다녀왔으니까 크루즈닷컴이라는 그런 사이트, 익스피디아닷컴이라는 뭐 이런 데를 보는데, 한 번도 안 갔다 오신 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은 그 쉽게 할수 있는 데가 로얄 캐리비언이라는 크루즈가 있어요. 세계에서 아, 제일 로얄 큰 캐리비안. 제일 큰 크루즈 회사인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한국 사무소가 있어요. 거기 카페가 크루즈톡이라고, 네이버 보시면은 크루즈톡이라고 있어요. 아, 크루즈톡이요? 예, 거기 가시면은 크루즈의 방법이나 예약 방법이나, 저도 거기 회원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다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또 답글도 아, 달아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요. 아, 여러분, 크루즈톡을 좀 기억을 하셨다가 여행 가시기 전에 좀 공부를 하면서 직접 예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용인시민 방송이나 신문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네네.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사실은 저희 신문사와 방송사가 같이 해서 정진호 선생님께서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는 자리도 마련을 한다면서요? 좋죠. 꼭 한번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크루즈 관련 강의를 좀몇번 해봤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그 듣는 분들이, 아, 이거 한번 또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도움 좀 저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회가 있으면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런 분들에게는 크루즈 여행 꼭 추천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그런 분들께.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여행을 갈때 가장 좋기가 어떨 때냐, 어떨 때 여행을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행은 무릎 흔들릴 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흔들릴 때 가는 것이래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그때 가면 최적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당장 떠나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떠나세요. 오늘 좋은 여행, 특별한 여행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또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